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플러스 전환하면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0.3%로 나타났습니다. 수출과 투자는 부진했지만 민간 소비가 회복되면서 플러스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민간 소비는 지난해 말 주춤했지만 올해 들어 오락 문화와 음식 숙박 등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해제 이후 대면 활동이 늘면서 민간 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1분기에 플러스 성장했지만 본격적인 경제 회복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등 IT 경기 회복 시점이 불분명하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1.4분기 중 성장률은 소폭의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도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전합니다. 지금 대외 무역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조금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에서 한 분기만에 반등하며 역성장은 면했지만 수출 급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